매트 전문 브랜드 쿠션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눈이 이만해지셨을 거예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 난리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또 날이 춥다 보니까 네. 단열이 필요하잖아요. 단열 벽지 많습니다. 근데 셀프로 내가 혼자 붙이는 벽지예요. 너무 편안합니다. 맞습니다. 오, 이렇게 쉬웠어? 근데 내가 왜 밀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것 같고요. 쿠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격마저도 세상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 달에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800원까지 네. 주문전화 1번 40m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겠죠? 이거는 작은 방, 공부방 하나 바꿔주실 때 큰 방, 안방은 60m. 포인트 벽면 2개 정도,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가능하십니다. 아하, 자, 이왕이면 근데 40m나 60m로 오시면 좋은 게 50cm의 재단자까지 드리는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 하실 겁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옛날에 도배하면은 아버지가 풀 쓰고 초배지 바르고 우리 이모네 고모네 가서 한 3박 4일 자고 오고 번거로워. 일이었어요. 이제는 도배가 옷 갈아입는 것보다 더 쉬워요. 뒤에 투명 스티커 떼시고 붙이면은 돼요. 뒤에 투명 스티커만 떼시고 붙이면 우리 집 도배 금방 끝나고 새 집으로 바꿔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자, 오래된 벽지. 이게 언제 플로방스 스타일. 이거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좀 바꿔보시고요. 애들이 낙서를 내놨는데 얘가 커서 이제 대학을 갔대요. 이거 빨리 가려줘야 되잖아요. 자,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다 완료받아서 이게 시멘트에도 붙어요. 강아지 고양이가 막 긁어놓은 거. 나무 하판에도 붙어요. 자, 도배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단열벽지라 붙여놓으면 따뜻한데요. 떼고, 이건 도배도 아니에요. 너무 어머, 쉬우니까. 어머! 끝났어요. 자, 뒤에 그냥 투명 스티커만 떼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대로 붙여서 잘못 붙이면 뗐다가 다시 붙여도, 뗐다가 다시 붙여도 돼요. 너무 편하죠? 이게 좋네요.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자, 이제는요, 단열 벽지 하면은 막 두꺼워가지고 겨울 지나면 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뽁뽁이 형식도 있었고. 근데 이게 좀 따뜻한데 겨울 지나면 뗐잖아요. 그렇죠. 자, 보여드릴게요. 어? 투명 스티커만 요 뒤에 있죠. 요거. 네. 요렇게 떼셔가지고. 이건 이거 못해요. 자, 모서리 돌아가는 부분도 그냥 종이 접기 하신다 생각하시고 요거 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요. 그 다음에 아~ 붙여. 그리다가 내가 잘못 붙였어. 네. 뗐다가 다시 붙이면 돼요. 너무 편안하죠? 아니, 혹시 자. 직업 바꾸신 거 아니죠? 아니, 너무 편해. 주부님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쿠션이 실크 벽지는 셀프 벽지. 그냥 붙이면은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컬러로 다 바뀌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천정도 떼고 붙이면은 너무 간단하게 그렇죠. 되니까요. 천정도 꾹꾹꾹꾹 눌러 붙이면 모서리, 천장 다 가능한데. 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아니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피부에 닿는 벽지인데 괜찮을까? 그렇죠? 쭉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내 생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포르말데히드 검출 테스트 완료 다 받았습니다. 6대 유해 물질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보시면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완료까지. 네. 이거예요. 보온율. 보온율. 보온율 테스트 완료. 이거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죠? 진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얇지만 팔중에 고밀도 단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 지나면 떼는 게 아니라 쿠션이 실크 벽지는 사계절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실용성. 내가 이거를 붙여놨더니 네. 애들이 집에 와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 특히 막 낙지네 물은 졸졸졸 막 낙서를 해놔요. 이런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닦아만 어머나. 줄기에 대면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관리가 네. 편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집에 있다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커피 주스가 막 엎질러질 때가 있는데 네. 이것도 그냥 걱정을 마세요. 자. 이렇게 실용성까지 좋다는 거죠. 자 물걸레질 네. 물티슈로 쓱쓱쓱.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셨어요. 그래 우리 집에 우리 베란다에 그러면 우리 사무실도 한번 해볼까? 재질이 어떤 재질이든지 웬만하면 그렇죠. 쩍쩍쩍 붙어요. 나무 하판에도 붙고요. 일반 벽지 떼지 말고 그 위에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시트지 기본 너무 잘 붙고요. 타일에 붙는 거 아세요? 여러분 타일에 금가구 끄름 탄 거 은근히 주방에 많아요. 베란다 현관 그러면은 가볍게 떼셔가지고 그냥 타일에도 싹 내가 원하는 컬러로 어머. 금방 새집 되고요. 아래 보시면은 시멘트에 붙는 게 대박이에요. 이게 보일러실이나 막 그 저 현관 그리고 그 다용도실 있죠? 세탁기 그렇죠, 옆에. 그렇죠. 거기 시멘트 시커멀 거예요. 아우 말해 못해요. 지금 이제 전세 월세 주고 받고 나가고 깨끗하게. 그냥
시멘트에도 붙고 유리, 금속, 석고보드까지 웬만한 재질 가리지 않으니까 자 이제 색깔, 컬러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10중 8구, 네. 10분 중에 8, 9분은 다 크리마이트 오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크리마이트 했거든요. 깨끗하면서 집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게 쨍하고 그냥 때 잘 타는 하얀색이 아니라 크림빛이 은은하게 돌아서 집이 굉장히 환하고 넓어 보여요. 거의가 다 크리마이트 하시고요. 자, 큰 방은 60m 하시면 되고 사무실 서재는 그냥 무조건 이거. 사무실에 붙여놓으면 여러분 딱 앉아계시면 다 대표님 되시는 거예요. 진짜 중후해 보이고 멋있어요. 사무실은 파스텔 그레이, 네. 요거 공주님 방이나 아이들 방, 네. 공부방이 참 예뻐요. 이게 너무 어지러운 핑크가 아니라 너무 진한 핑크가 아니에요. 예, 약간 벚꽃 분위기의 러블리 핑크이기 때문에 아이들 방에 너무 좋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은은하게 간편합니다. 네네네네. 전문 기사 방문이 없어요. 풀칠하고 초배지 바르고도 없어요. 그냥 떼고 붙이시면 됩니다. 자, 떼고 붙이시면 돼요. 한번 10m 정도 실제 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와우. 그래서 오늘 40m는 작은 방, 공부방 하나 정도. 네. 이제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은근히 또 벽지방청 보시기가 쉽지 않으시단 그럼요. 말이에요. 보셨을 때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40m, 60m. 가격대도 사실 1800원, 15000원 때 너무 합리적이에요. 가격이 착하니까 네. 바꿔보세요. 공부방. 큰 안방, 포인트 벽면 두 개,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재단자는 40m, 60m에만 여러분 가게 되니까 그거 잊지 마시면서 또 하나 방송 종료 시는 이 구성이 불가하다는 거 우리 집 정말 어지럽고 누리 끼게 하고 약간 그랬는데 네. 이렇게 저희 뒤에 있는 벽지처럼 깨끗하게 순식간에 바뀐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진짜 크리마이트 해놓으시면 집이 엄청 넓어 보이고 환해 보일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했다가 저 같은 곰손도 뗐다 붙였다 뗐다 돼요. 붙였다 얼마든지 여러분 벽지 전문 브랜드 쿠션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이 조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뭐 합리적인 건 말을 못해요. 몇 메터일까 그게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자, 40m는 공부방이나 작은 방 하나 전체. 60m는 큰 방, 안방을 하시면 되고요. 30m는 포인트 벽면이 두 개 정도. 20m는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넉넉하게 하시는 게 저는 진짜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데 남으면 문제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40m, 60m에는 저희가 재단자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때타고 추워 보이는 게 어머, 아니고요. 어머, 여기 어떻게 김수현 쇼호스트. 김수현 쇼호스트 덱인데 이게 곰팡이가 저항성 테스트 저희는 다 완료를 받았어요. 네네네. 특히 결로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붙이면은 되니까 막 풀 써가지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붙이면 되니까 새집 됐죠? 비단 뭐 김수현 쇼호스트 집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집 영경아씨 집도 맞아요? 집집마다 정말 난리 부르스 장난이 아닐 텐데 네. 한 부분이 아니라 뜯어보면은 곳곳이 그래요. 이야. 와 이거 봐요. 거실의 느낌이 확 바뀌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포인트 뒤에 벽만 바꿔도 집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뭔가 누리끼리하고 놀이끼리 했던 거예요. 예. 깨끗하게 집이 넓어 보이고 이사간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뒤에 소파 뒤에 벽면만 바꿔도 그냥 환해지고 굉장히 넓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미루셨어요? 시공하고 뭐 하려니까 정말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벽지가 오래되신 분들, 포인트 벽지로 분위기 바꾸신 분들, 부분 벽지, 강아지 고양이가 막 긁어놨죠? 네. 전문가분 안 오셔도 돼요. 비용 절감하세요. 내가 셀프로 떼고 붙이면 간단히 끝납니다. 진짜 풀칠 도구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떼고 붙이면 돼요. 이겁니다. 떼고 붙이면 끝!
방송에서 이 조건을 함께 하십니다. 주문전화 1번 40m, 주문전화 2번 60m. 이쪽으로 거의 대부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작은 방은 공부방은 40m, 안방 큰 방은 60m, 30m는 벽면 포인트로 2개, 20m는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문자 10개월 넉넉히 드릴 거고요. 방송에서만 50cm도 재단자. 이거 내 돈 주고 살려면 아까운데. 아, 그럼요. 있으면 유용하거든요. 거기 롯데원티비 적립금도 제가 10%나 또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 우리 집 맨날 아침에 눈 뜨면 1년 365일 우리 집 벽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기분 전환 확실히 되실 것 같아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쿠션이 실크 단열 벽지입니다. 빠져들게 시크하게 두근하게 누구나 날 보면 무릎 꿇게 난 터부해 지루해 뻔한 거 그냥 내버려 나를 지켜봐 폼나게 배송 상품 모두 만족하고 계속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 붙여보면 또 붙일 때가 보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포인트 벽면도 바꾸고 싶고 아이들 공부방도 바꿔주고 싶고 네. 금방 하세요. 이제는 셀프로 하시니까 풀 쓰고 그런 거 없어요. 투명 스티커 떼고 어머머머머. 붙이면 끝. 단열 벽지 떼고 네. 붙여놓으면 한놀 금방 합니다. 이렇게 쉽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쉽게. 그냥 정말 두려움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받아서 내가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주부님들 혼자 다 하시면 될까요? 네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플로방스 꽃무늬 되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 낙서해놓은 거 빨리 가려줘야죠. 얘가 고등학교 대학을 갔는데 시멘트에도 붙고요. 강아지 고양이 긁고는 나무 합판에도 붙어요. 이제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볼게요. 투명 스티커 떼셨죠? 단열 벽지. 이게 또 붙여놓으면 따뜻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뭐 도구를 안 쓰시네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근데 쿠션이 실크 벽지는 셀프로 하니까 누가 안 와도 되고 투명 스티커 떼시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시면은 간단히 끝나죠? 어머! 어머! 아니 어머. 이렇게 금방 끝나는데 여러분들도 다 하신다니까요. 아 근데 잠깐만요. 평범한 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예전에 네. 모서리 돌아가는 거는 전문가분들이 와서 재단하고 해야 됐죠. 이제는 사계절 벽지라 두꺼워서 겨울 지나면 떼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모서리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접어요. 해서? 종이 접듯이. 아니, 그다음에 붙여. 쓰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붙여. 저도 하겠는데. 잘못 붙이면 떼다가 다시 붙이시면 돼요. 아~ 그냥 붙여. 쭉쭉 해서 접어요. 그리고 모서리까지도 깔끔하게. 이렇게 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정 같은 데도 꾹꾹 눌러붙이시면 되고요. 네. 이게 확인을 잘 해보셔야 돼요. 사실 퀄리티가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 건지. 국내 생산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요. 뭐 여러 가지 테스트 완료돼 있는지. 유해물질부터 시작해서 곰팡이. 네. 이게 중요해요. 보온율 테스트 완료. 8중 고밀도 단열 구조죠. 굉장히 얇지만 붙여놓으면 따뜻한 보온율을 다 테스트를 완료받아서. 네. 아니 보일러 켜시면 그 딱. 온기를 잡아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8중의 고밀도입니다. 색상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퀄리티의 방송에서의 구성에 이렇게 정말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자, 크림 화이트로 오세요. 막 때타고 추워 보이는 하얀색이 아니라 크림빛이 은은하게 돌고 새로 버티칼이 들어가서 엠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집이 환하고 넓어 보이면서도 온화해 보이는 크림 화이트가 제일 잘 나가고요. 사무실 서재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요거 네. 사무실은 요거 붙여놓으면 다 사장님 되시는 분위기 진짜 멋지어요. 그리고 옆에 애들 공부방이나 그 러블리 핑크는요 아이들 방 있죠.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어지러우면 저도 그 핑크 별론데 요건 벚꽃잎 정도. 네. 그래서 러블리 핑크는 아이들 방, 놀이방, 공부방에 많이 해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TV용 쇼핑 530억 판매 돌파 느낌 옷이라고 10m 실제 길이를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어요. 예, 자, 예. 한 노래 10m가 은근히 깁니다. 쭉쭉쭉쭉 뻗어 나가죠.
떼고 붙이면 되니까 네네네네. 우리 집도 한번 분위기 깨끗하게, 인테리어 그냥 싹 깨끗하게. 바꿔보는 거예요. 자, 방금 10m 보셨고요. 저는 이왕이면 40m나 60m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가격도 너무너무 합리적인데 한 달에 1800원, 15,640원. 근데 40m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애들 공부방이라도 하나 작은 방 바꿔주시려면 그렇죠. 40m, 큰 방 안방은 60m, 포인트 벽면 2개 정도,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40m나 60m로 여러분 가시게 되면 저희가 또 재단자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순수하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리금을 또 저희가 10% 준비를 했잖아요. 네. 방송 종료 시에는 이 여러분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순식간에 한번 그냥 붙여버리면 얼마나 몇 년이 행복하겠어요. 당연하죠. 예. 뭐 가구 소파 바꾸는 것도 네. 훌륭한 인테리어지만 진짜 인테리어는 도배가 바뀌면 새 집 사는 기분이 듭니다. 네. 주문 전화 시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답이 없어 재미있는 걸 넌 왜 몰라 답을 몰라 설레였던 걸 넌 왜 몰라 낯서 하나 빠진 것처럼 사람 타자 딱 하나만 나는 허비된 것처럼 넌 ain't no sign 잘해요. 예, 상품명 보시면 혼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주방 쪽에도 구매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 구매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정말 편리해요. 상품명이 진짜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계속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내가 옷 갈아입듯이 내가 좋아하는 색상 컬러로 그때그때마다 붙이면 되니까 쿠션이 실크 벽지는 혼자 붙이는 셀프 벽지입니다. 네, 근데 관건은 조건이 뭐냐 궁금하시죠? 방송에서의 조건으로 준비했고요. 정리금까지 든든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주문 전화 1번 40m, 주문 전화 2번 60m 가장 아무래도 주목을 받겠죠. 네, 40m는 아이들 공부방 작은 방 하나 정도, 60m는 안방 큰 방 하나 정도, 그리고 30m는 포인트 벽면이 한 두 개 정도, 아하. 20m는 포인트 벽면으로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좀 넉넉하게 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색상 세 가지인데요. 고민되시면 무조건 크림 화이트 하세요. 뭐 사무실이나 모던한 스타일은 그레이, 러블리 핑크는 아주 살짝 핑크, 살짝 핑크. 자, 정리금 10% 다시 말씀드리고요. 40m와 60m에는 또 저희가 50cm 재단자도 같이 드리니까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수현 씨 호스트 집에서 김수현 씨 호스트도 공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랑 친한데. 예, 자, 맞아요. 어떻게 하는지 화면 조금만 더 감상해 보세요. 조건입니다. 40m, 60m, 30m, 20m 문자식결도 드릴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붙이면 됩니다. 40m는 아이들 공부방 작은 방 하나, 60m는 큰 안방, 그리고 30m는 포인트 벽면이 두 개 정도, 20m는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오, 정리금도죠? 정리금 10%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40m, 60m에는 또 재단자까지 드리는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난 예삐 예삐 난
사진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눈이 이만해지셨을 거예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 난리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또 날이 춥다 보니까 네. 단열이 필요하잖아요. 단열 벽지 많습니다. 근데 셀프로 내가 혼자 붙이는 벽지예요. 너무 편안합니다. 맞습니다. 오, 이렇게 쉬웠어? 근데 내가 왜 밀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것 같고요. 쿠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격마저도 세상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 달에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800원까지 네. 주문 전화 1번 40m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겠죠? 이거는 작은 방, 공부방 하나 바꿔주실 때 큰 방, 안방은 60m. 포인트 벽면 2개 정도,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가능하십니다. 아하, 자, 이왕이면 근데 40m나 60m로 오시면 좋은 게 50cm의 재단자까지 드리는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 하실 겁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옛날에 도배하면은 아버지가 풀 쓰고 초배지 바르고 우리 이모네 고모네 가서 한 3박 4일 자고 오고 번거로워. 일이었어요. 이제는 도배가 옷 갈아입는 것보다 더 쉬워요. 뒤에 투명 스티커 떼시고 붙이면은 돼요. 뒤에 투명 스티커만 떼시고 붙이면 우리 집 도배 금방 끝나고 새 집으로 바꿔드립니다. 오.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자, 오래된 벽지. 이게 언제 플로방스 스타일. 이거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좀 바꿔보시고요. 애들이 낙서를 내놨는데 얘가 커서 이제 대학을 갔대요. 이거 빨리 가려줘야 되잖아요. 자,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다 완료받아서 이게 시멘트에도 붙어요. 강아지 고양이가 막 긁어놓은 거. 나무 하판에도 붙어요. 자, 도배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단열벽지라 붙여놓으면 따뜻한데요. 떼고, 이건 도배도 아니에요. 너무 어머, 쉬우니까. 어머! 끝났어요. 자, 뒤에 그냥 투명 스티커만 떼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대로 붙여서 잘못 붙이면 뗐다가 다시 붙여도, 뗐다가 다시 붙여도 돼요. 너무 편하죠? 이게 좋네요.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자, 이제는요, 단열 벽지 하면은 막 두꺼워가지고 겨울 지나면 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뽁뽁이 형식도 있었고. 근데 이게 좀 따뜻한데 겨울 지나면 뗐잖아요. 그렇죠. 자, 보여드릴게요. 어? 투명 스티커만 요 뒤에 있죠. 요거. 이렇게 네. 떼셔가지고. 이거 못해요. 모서리 돌아가는 부분도 그냥 종이 접기 하신다 생각하시고 요거 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요. 그 다음에 붙여. 그리다가 내가 잘못 붙였어. 네. 뗐다가 다시 붙이면 돼요. 너무 편안하죠? 아니, 혹시 자. 직업 바꾸신 거 아니죠? 아니, 너무 편해. 주부님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쿠션이 실크 벽지는 셀프 벽지. 그냥 붙이면은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컬러로 다 바뀌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천 정도 떼고 붙이면은 너무 간단하게 그렇죠. 되니까요. 천 정도 꾹꾹꾹꾹 눌러 붙이면 모서리, 천장 다 가능한데 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아니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피부에 닿는 벽지인데 괜찮을까? 그렇죠? 쭉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내 생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포르말데히드 검출 테스트 완료 다 받았습니다. 6대 유해물질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보시면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완료까지 네. 이거예요. 보온율 테스트 완료. 이거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죠? 진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얇지만 팔 중에 고밀도 단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 지나면 떼는 게 아니라 쿠션이 실크 벽지는 4계절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실용성. 내가 이거를 붙여놨더니 네. 애들이 집에 와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 특히 막 낙지네 물은 졸졸졸 막 낙서를 해놔요. 이런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닦아만 어머나. 주기에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관리가 네. 편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집에 있다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커피 주스가 막 엎질러질 때가 있는데 네. 이것도 그냥 걱정을 마세요. 자. 이렇게 실용성까지 좋다는 거죠. 자 물걸레질 네. 물티슈로 쓱쓱쓱.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셨어요. 그래 우리 집에 우리 베란다에 그러면 우리 사무실도 한번 해볼까? 재질이 어떤 재질이든지 웬만하면 그렇죠. 붙어. 나무 하판에도 붙고요. 일반 벽지 떼이지 말고 그 위에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시트지 기본 너무 잘 붙고요. 타일에 붙는 거 아세요? 여러분 타일에 금가구 끄름 탄 거 은근히 주방에 많아요. 베란다 현관 그러면은 가볍게 떼셔가지고 그냥 타일에도 싹 내가 원하는 컬러로 어머. 금방 새 집 되고요. 아래 보시면은 시멘트에 붙는 게 대박이에요. 이게 보일러실이나 막 그 저 현관 그리고 그 다용도실 있죠? 세탁기 그렇죠, 옆에. 그렇죠. 거기 시멘트 시커멀 거예요. 아우 말해 못해요. 지금 이제 전세 월세 주고 받고 나가고 깨끗하게. 그냥
시멘트에도 붙고 유리, 금속, 석고보드. 웬만한 재질 가리지 않으니까 자 이제 색깔, 컬러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10중 8구, 네. 10분 중에 8, 9분은 다 크리마이트 오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크리마이트 했거든요. 깨끗하면서 집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게 쨍하고 그냥 때 잘 타는 하얀색이 아니라 크림빛이 은은하게 돌아서 집이 굉장히 환하고 넓어 보여요. 거의가 다 크리마이트 하시고요. 자, 큰 방은 60m 하시면 되고 사무실 서재는 그냥 무조건 이거. 사무실에 붙여놓으면 여러분 딱 앉아계시면 다 대표님 되시는 거예요. 진짜 중후해 보이고 멋있어요. 사무실은 파스텔 그레이, 네. 요거 공주님 방이나 아이들 방, 네. 공부방이 참 예뻐요. 이게 너무 어지러운 핑크가 아니라 너무 진한 핑크가 아니에요. 예, 약간 벚꽃 분위기의 러블리 핑크이기 때문에 아이들 방에 너무 좋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은은하게 간편합니다. 네네네네. 전문 기사 방문이 없어요. 풀칠하고 초배지 바르고도 없어요. 그냥 떼고 붙이시면 됩니다. 자, 떼고 붙이시면 돼요. 한번 10m 정도 실제 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와우. 그래서 오늘 40m는 작은 방, 공부방 하나 정도. 네. 이제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은근히 또 벽지방청 보시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요. 보셨을 때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40m, 60m. 가격대도 사실 1800원, 15000원대 너무 합리적이에요. 가격이 착하니까 네. 바꿔보세요. 공부방. 큰 안방, 포인트 벽면 두 개,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재단자는 40m, 60m에만 여러분 가게 되니까 그거 잊지 마시면서 또 하나 방송 종료 시는 이 구성이 불가하다는 거 우리 집 정말 어지럽고 누리끼게 하고 약간 네. 그랬는데 이렇게 저희 뒤에 있는 벽지처럼 깨끗하게 순식간에 바뀐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진짜 예. 크리마이트 해놓으시면 집이 엄청 넓어 보이고 환해 보일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했다가 저 같은 곰손도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얼마든지 여러분 벽지 전문 브랜드 쿠션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이 조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뭐 합리적인 건 말은 못해요. 몇 메터일까 그게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자, 40m는 공부방이나 작은 방 하나 전체. 60m는 큰 방, 안방을 하시면 되고요. 30m는 포인트 벽면이 두 개 정도. 20m는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넉넉하게 하시는 게 저는 진짜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데 남으면 문제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40m, 60m에는 저희가 재단자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깨끗하고 추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어떻게 김수현 쇼호스트. 김수현 쇼호스트 덱인데 이게 곰팡이가 네. 저항성 테스트 저희는 다 완료를 받았어요. 네네네. 특히 결로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막 풀 써가지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붙이면 되니까 새집 됐죠? 비단 뭐 김수현 쇼호스트 집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집 영경아 씨 집도 맞아요? 집집마다 정말 난리 부르스 장난이 아닐 텐데 네. 한 부분이 아니라 뜯어보면은 곳곳이 그래요. 이야, 와 이거 봐요. 거실의 느낌이 확 바뀌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포인트 뒤에 벽만 바꿔도 집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뭔가 누리끼리 하고 놀이끼리 했던 거를 예. 깨끗하게 집이 넓어 보이고 이사 간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네. 바뀌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뒤에 소파 뒤에 벽면만 바꿔도 그냥 환해지고 굉장히 넓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미루셨어요? 시공하고 뭐 하려니까 정말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벽지가 오래되신 분들, 포인트 벽지로 분위기 바꾸신 분들, 부분 벽지, 강아지 고양이가 막 긁어놨죠? 네. 전문가분 안 오셔도 돼요. 비용 절감하세요. 내가 셀프로 떼고 붙이면 간단히 끝납니다. 진짜 풀칠 도구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떼고 붙이면 돼요. 이겁니다. 떼고 붙이면 끝!
방송에서 해줄 건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문전화 1번 40m, 주문전화 2번 60m, 이쪽으로 거의 대부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작은 방은 공부방은 40m, 안방 큰 방은 60m, 30m는 벽면 포인트로 2개, 20m는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문자 10개월 넉넉히 드릴 거고요. 방송에서만 50cm도 재단자, 이거 내 돈 주고 살려면 아까운데. 아, 그럼요. 있으면 유용하거든요. 거기 롯데원TV 적립금도 제가 10%나 또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 우리 집 맨날 아침에 눈 뜨면 1년 365일 우리 집 벽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기분 전환 확실히 되실 것 같아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쿠션이 실크 단열 벽지입니다. 배송 상품 모두 만족하고 계속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 붙여보면 또 붙일 때가 보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포인트 벽면도 바꾸고 싶고 아이들 공부방도 바꿔주고 싶고. 네. 금방 하세요. 이제는 셀프로 하시니까 풀 쓰고 그런 거 없어요. 투명 스티커 떼고 붙이면 끝. 단열 벽지 떼고 붙여놓으면 한놀 금방 합니다. 이렇게 쉽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쉽게. 그냥 정말 두려움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받아서 내가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주부님들 혼자 다 하시니까요. 네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플로방스 꽃무늬 되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 낙서해놓은 거 빨리 가려줘야죠. 얘가 고등학교 대학을 갔는데 시멘트에도 붙고요. 강아지 고양이 긁어놓은 나무 합판에도 붙어요. 이제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볼게요. 투명 스티커 떼셨죠? 단열 벽지. 이게 또 붙여놓으면 따뜻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뭐 도구를 안 쓰시네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근데 쿠션이 실크 벽지는 셀프로 하니까 누가 안 와도 되고 투명 스티커 떼시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시면은 간단히 끝나죠. 어머, 어머. 아니 이렇게 금방 끝나는데 여러분들도 다 하신다니까요. 아 근데 잠깐만요. 평평한 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예전에 모서리 돌아가는 거는 전문가분들이 와서 재단하고 해야 됐죠. 이제는 사계절 벽지라 두꺼워서 겨울 지나면 떼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모서리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요. 해서? 종이 접듯이. 아니, 그다음에 붙여. 쓰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붙여. 저도 하겠는데. 잘못 붙이면 뗐다가 다시 붙이시면 돼요. 아~ 그냥 붙여. 쭉쭉 해서 접어요. 그리고 모서리까지도 깔끔하게. 이렇게 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정 같은 데도 꾹꾹 눌러붙이시면 되고요. 네. 이게 확인을 잘 해보시고 사실 퀄리티가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 건지. 국내 생산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요. 뭐 여러 가지 테스트 완료되어 있는지 유해물질부터 시작해서 곰팡이 들어서 이게 중요해요. 보온율 테스트 완료. 보온율 테스트 완료. 8중 고밀도 단열 구조죠. 굉장히 얇지만 붙여놓으면 따뜻한 보온율을 다 테스트를 완료받아서 아니 보일러 켜시면 그 딱 온기를 잡아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8중의 고밀도입니다. 색상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퀄리티의 방송에서의 구성에 이렇게 정말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자, 크림 화이트로 오세요. 막 때타고 추워 보이는 하얀색이 아니라 크림빛이 은은하게 돌고 새로 버티칼이 들어가서 엠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집이 환하고 넓어 보이면서도 온화해 보이는 크림 화이트가 제일 잘 나가고요. 사무실 서재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요거 사무실은 요거 붙여놓으면 다 사장님 되시는 분위기 진짜 멋지어요. 그리고 옆에 애들 공부방이나 그 러블리 핑크는요 아이들 방 있죠.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어지러우면 저도 그 핑크 별론데 요건 벚꽃잎 정도. 그래서 러블리 핑크는 아이들 방, 놀이방, 공부방에 많이 해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TV홈 쇼핑 530억 판매 돌파 느낌 오시라고 10m 실제 길이를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어요. 예, 자, 한 돌에 10m가 은근히 깁니다. 쭉쭉쭉쭉 뻗어나가죠.
떼고 붙이면 되니까 네네네네. 우리 집도 한번 분위기 깨끗하게, 인테리어 그냥 싹 깨끗하게. 바꿔보는 거예요. 자, 방금 10m 보셨고요. 저는 이왕이면 40m나 60m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가격도 너무너무 합리적인데 한 달에 1800원, 15,640원. 근데 40m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은 네. 애들 공부방이라도 하나 작은 방 바꿔주시려면 그쵸? 40m, 큰 방 안방은 60m, 포인트 벽면 2개 정도,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40m나 60m로 여러분 가시게 되면 저희가 또 재단자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쏠쏠하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리금을 또 저희가 10% 준비를 했잖아요. 네. 방송 종료 시에는 이 여러분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순식간에 한번 그냥 붙여버리면 얼마나 몇 년이 행복하겠어요. 당연하죠. 예. 뭐 가구 소파 바꾸는 것도 네. 훌륭한 인테리어지만 진짜 인테리어는 도배가 바뀌면 새 집 사는 기분이 듭니다. 네. 주문 전화 시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답이 없어 재미있는 걸 넌 왜 몰라 답을 몰라 설레였던 걸 넌 왜 몰라 나서 하나 빠진 것처럼 사랑하자 딱 하나만 나는 어긋된 것처럼 Love ain't no size 잘해요. 예, 상품명 보시면 혼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주방 쪽에도 구매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 구매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정말 편리해요. 상품명이 진짜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계속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내가 옷 갈아입듯이 내가 좋아하는 색상 컬러로 그때그때마다 붙이면 되니까 쿠션이 실크 벽지는 혼자 붙이는 셀프 벽지입니다. 네, 근데 관건은 조건이 뭐냐 궁금하시죠? 방송에서의 조건으로 준비했고요. 정리금까지 든든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주문 전화 1번 40m, 주문 전화 2번 60m 가장 아무래도 주목을 받겠죠? 네, 40m는 아이들 공부방 작은 방 하나 정도, 60m는 안방 큰 방 하나 정도, 그리고 30m는 포인트 벽면이 한 2개 정도, 아하. 20m는 포인트 벽면으로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좀 넉넉하게 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색상 세 가지인데요. 고민되시면 무조건 크림 화이트 하세요. 뭐 사무실이나 모던한 스타일은 그레이, 러블리 핑크는 아주 살짝 핑크, 살짝 핑크. 자, 정리금 10% 다시 말씀드리고요. 40m와 60m에는 또 저희가 50cm 재단자도 같이 드리니까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수현 씨 호스트 집에서 김수현 씨 호스트도 공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랑 친한데. 예, 자, 맞아요. 어떻게 하는지 화면 조금만 더 감상해 보세요. 조건입니다. 40m, 60m, 30m, 20m 문자식 계열도 드릴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붙이면 됩니다. 40m는 아이들 공부방 작은 방 하나, 60m는 큰 안방, 그리고 30m는 포인트 벽면이 2개 정도, 20m는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오, 정리금도? 정리금 10%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40m, 60m에는 또 재단자까지 드리는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벽지 전문 브랜드 쿠션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눈이 이만해지셨을 거예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 난리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또 날이 춥다 보니까 네. 단열이 필요하잖아요. 단열 벽지 많습니다. 근데 셀프로 내가 혼자 붙이는 벽지예요. 너무 편안합니다. 맞습니다. 오, 이렇게 쉬웠어? 근데 내가 왜 밀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것 같고요. 쿠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격마저도 세상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 달에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800원까지 네. 주문전화 1번 40m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겠죠? 이거는 작은 방, 공부방 하나 바꿔주실 때 큰 방, 안방은 60m. 포인트 벽면 2개 정도,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가능하십니다. 아하, 자, 이왕이면 근데 40m나 60m로 오시면 좋은 게 50cm의 재단자까지 드리는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 하실 겁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옛날에 도배하면은 아버지가 풀 쓰고 초배지 바르고 우리 이모네 고모네 가서 한 3박 4일 자고 오고 번거로워. 일이었어요. 이제는 도배가 옷 갈아입는 것보다 더 쉬워요. 뒤에 투명 스티커 떼시고 붙이면은 돼요. 뒤에 투명 스티커만 떼시고 붙이면 우리 집 도배 금방 끝나고 새 집으로 바꿔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자, 오래된 벽지. 이게 언제 플로방스 스타일. 이거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좀 바꿔보시고요. 애들이 낙서를 내놨는데 얘가 커서 이제 대학을 갔대요. 이거 빨리 가려줘야 되잖아요. 자,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다 완료받아서 이게 시멘트에도 붙어요. 강아지 고양이가 막 긁어놓은 거. 나무 하판에도 붙어요. 자, 도배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단열벽지라 붙여놓으면 따뜻한데요. 떼고, 이건 도배도 아니에요. 너무 쉬우니까. 어머! 끝났어! 이렇게. 자, 뒤에 그냥 투명 스티커만 떼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도 하고 싶으신 대로 붙여서, 잘못 붙이면 뗐다가 다시 붙여도, 뗐다가 다시 붙여도 돼요. 너무 편하죠? 이게 좋네요!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자, 이제는요, 단열벽지 하면은 막 두꺼워가지고 겨울 지나면 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뽁뽁이 형식도 있었고. 근데 이게 좀 따뜻한데 겨울 지나면 뗐잖아요. 그렇죠. 자, 보여드릴게요. 어? 투명 스티커만 요 뒤에 있죠. 요거. 네. 요렇게 떼셔가지고. 이거 못해요. 자, 모서리 돌아가는 부분도 그냥 종이 접기 하신다 생각하시고 요거 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접어요. 그 다음에 붙여. 그리다가 내가 잘못 붙였어. 에이. 뗐다가 다시 붙이면 돼요. 너무 편안하죠? 아니, 혹시 자. 직업 바꾸신 거 아니죠? 아니, 너무 편해. 주부님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에이. 쿠션이 실크 벽지는 셀프 벽지. 그냥 붙이면은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컬러로 다 바뀌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천정도 떼고 붙이면은 너무 간단하게 그렇죠. 되니까요. 천정도 꾹꾹꾹꾹 눌러 붙이면 모서리, 천장 다 가능한데 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아니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피부에 닿는 벽지인데 괜찮을까? 그렇죠? 쭉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내 생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포르말데히드 검출 테스트 완료 다 받았습니다. 6대 유해 물질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보시면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완료까지 네. 이거예요. 보온율 테스트 완료. 이거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죠? 진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얇지만 팔중에 고밀도 단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 지나면 떼는 게 아니라 쿠션이 실크 벽지는 4계절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가 이거를 붙여놨더니 네. 애들이 집에 와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 특히 막 낚시네 물은 졸졸졸 막 낙서를 해놔요. 이런 그게 그럴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닦아만 어머나. 주기에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관리가 네. 편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집에 있다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커피 주스가 막 엎질러질 때가 있는데 네. 이것도 그냥 걱정을 마세요. 자. 이렇게 실용성까지 좋다는 거죠. 자 물걸레질 네. 물티슈로 쓱쓱쓱.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셨어요. 그래 우리 집에 우리 베란다에 그러면 우리 사무실도 한번 해볼까? 재질이 어떤 재질이든지 웬만하면 그렇죠. 나무 하판에도 붙고요. 일반 벽지 떼이지 말고 그 위에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CTG 기본 너무 잘 붙고요. 타일에 붙는 거 아세요? 여러분 타일에 금가구 끄름 탄 거 은근히 주방에 많아요. 베란다 현관 그러면은 가볍게 떼셔가지고 그냥 타일에도 싹 내가 원하는 컬러로 어머. 금방 새집 되고요. 아래 보시면은 시멘트에 붙는 게 대박이에요. 이게 보일러실이나 막 그 저 현관 그리고 그 다용도실 있죠? 세탁소 그렇죠, 옆에. 그렇죠. 거기 시멘트 시커멀 거예요. 아우 말해 못해요. 지금 이제 전세 월세 주고 받고 나가고 깨끗하게. 그냥
시멘트에도 붙고 유리, 금속, 석고보드. 석고보드까지. 웬만한 재질 가리지 않으니까 자 이제 색깔, 컬러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10중 8구, 네. 10분 중에 8, 9분은 다 크리마이트 오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크리마이트 했거든요. 깨끗하면서 집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게 쨍하고 그냥 때 잘 타는 하얀색이 아니라 크림빛이 은은하게 돌아서 집이 굉장히 환하고 넓어 보여요. 거의가 다 크리마이트 하시고요. 자, 큰 방은 60m 하시면 되고 사무실 서재는 그냥 무조건 이거. 사무실에 붙여놓으면 여러분 딱 앉아계시면 다 대표님 되시는 거예요. 진짜 중후해 보이고 멋있어. 사무실은 파스텔 그레이, 네. 요거 공주님 방이나 아이들 방, 네. 공부방이 참 예뻐요. 이게 너무 어지러운 핑크가 아니라 너무 진한 핑크가 아니에요. 예, 약간 벚꽃 분위기의 러블리 핑크이기 때문에 아이들 방에 너무 좋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은은하게 간편합니다. 네네네네. 전문 기사 방문이 없어요. 풀칠하고 초배지 바르고도 없어요. 그냥 떼고 붙이시면 됩니다. 자, 떼고 붙이시면 돼요. 한번 10m 정도 실제 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와우. 그래서 오늘 40m는 작은 방, 공부방 하나 정도. 네. 이제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은근히 또 벽지방청 보시기가 쉽지 않으시단 그럼요. 말이에요. 보셨을 때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40m, 60m. 가격대도 사실 1800원, 15000원대 너무 합리적이에요. 가격이 착하니까 네. 바꿔보세요. 공부방. 큰 안방, 포인트 벽면 두 개,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재단자는 40m, 60m에만 여러분 가게 되니까 그거 잊지 마시면서 또 하나 방송 종료 시는 이 구성이 불가하다는 거 우리 집 정말 어지럽고 누리끼게 하고 약간 네. 그랬는데 이렇게 저희 뒤에 있는 벽지처럼 깨끗하게 순식간에 바뀐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진짜 예. 크리마이트 해놓으시면 집이 엄청 넓어 보이고 환해 보일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했다가 저 같은 곰손도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얼마든지 여러분 벽지 전문 브랜드 쿠션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자, 40m는 공부방이나 작은 방 하나 전체, 60m는 큰 방, 안방을 하시면 되고요. 30m는 포인트 벽면이 두 개 정도, 20m는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넉넉하게 하시는 게 저는 진짜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데 남으면 문제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40m, 60m에는 저희가 재단자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때 타고 추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어떻게 김수현 쇼호스트. 김수현 쇼호스트 덱인데 이게 곰팡이가 네. 저항성 테스트 저희는 다 완료를 받았어요. 네네네. 특히 결로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막 풀 써가지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붙이면 되니까 새집 됐죠? 비단 뭐 김수현 쇼호스트 집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집 영경아 씨 집도 맞아요? 집집마다 정말 난리 부르스 장난이 아닐 텐데 네. 한 부분이 아니라 뜯어보면 곳곳이 그래요. 이야, 와 이거 봐요. 거실의 느낌이 확 바뀌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포인트 뒤에 벽만 바꿔도 집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뭔가 누리끼리 하고 놀이끼리 했던 거를 예. 깨끗하게 집이 넓어 보이고 이사 간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네. 바뀌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뒤에 소파 뒤에 벽면만 바꿔도 그냥 환해지고 굉장히 넓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미루셨어요? 시공하고 뭐 하려니까 정말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벽지가 오래되신 분들, 포인트 벽지로 분위기 바꾸신 분들, 부분 벽지, 강아지 고양이가 막 긁어놨죠? 네. 전문가분 안 오셔도 돼요. 비용 절감하세요. 내가 셀프로 떼고 붙이면 간단히 끝납니다. 진짜 풀칠 도구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떼고 붙이면 돼요. 이겁니다. 떼고 붙이면 끝!
방송에서 해줄 건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문전화 1번 40m, 주문전화 2번 60m, 이쪽으로 거의 대부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작은 방은 공부방은 40m, 안방 큰 방은 60m, 30m는 벽면 포인트로 2개, 20m는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문자 10개월 넉넉히 드릴 거고요. 방송에서만 50cm 또 재단자, 이거 내 돈 주고 살려면 아까운데. 아, 그럼요. 있으면 유용하거든요. 거기 롯데원TV 적립금도 제가 10%나 또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 우리 집 맨날 아침에 눈 뜨면 1년 365일 우리 집 벽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기분 전환 확실히 되실 것 같아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쿠션이 실크 단열 벽지입니다. 배송 상품 모두 만족하고 계속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 붙여보면 또 붙일 때가 보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포인트 벽면도 바꾸고 싶고 아이들 공부방도 바꿔주고 싶고. 네. 금방 하세요. 이제는 셀프로 하시니까 풀 쓰고 그런 거 없어요. 투명 스티커 떼고 붙이면 끝. 단열 벽지 떼고 붙여놓으면 한놀 금방 합니다. 이렇게 쉽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쉽게. 그냥 정말 두려움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받아서 내가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주부님들 혼자 다 하시니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플로방스 꽃무늬 되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 낙서해놓은 거 빨리 가려줘야죠. 얘가 고등학교 대학을 갔는데 시멘트에도 붙고요. 강아지 고양이 긁어놓은 나무 합판에도 붙어요. 이제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볼게요. 투명 스티커 떼셨죠? 단열 벽지. 이게 또 붙여놓으면 따뜻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뭐 도구를 안 쓰시네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근데 쿠션이 실크 벽지는 셀프로 하니까 누가 안 와도 되고 투명 스티커. 나는데 여러분들도 다 하신다니까요. 아 근데 잠깐만요. 평평한 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예전에 모서리 돌아가는 거는 전문가분들이 와서 재단하고 해야 됐죠. 이제는 사계절 벽지라 두꺼워서 겨울 지나면 떼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모서리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접어요. 해서? 종이 접듯이. 아니, 그다음에 붙여. 쓰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붙여. 저도 하겠는데. 잘못 붙이면 뗐다가 다시 붙이시면 돼요. 아~ 그냥 붙여. 쭉쭉 해서 접어요. 그리고 모서리까지도 깔끔하게. 이렇게 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정 같은 데도 꾹꾹 눌러붙이시면 되고요. 네. 이게 확인을 잘 해보시고. 사실 퀄리티가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 건지. 국내 생산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요. 뭐 여러 가지 테스트 완료되어 있는지. UML지부터 시작해서 곰팡이 들어서. 이게 중요해요. 보온율 테스트 완료. 보온율 테스트 완료. 8중 고밀도 단열 구조죠. 굉장히 얇지만 붙여놓으면 따뜻한 보온율을 다 테스트를 완료받아서. 네. 아니 보일러 켜시면 그 딱. 온기를 잡아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8중의 고밀도입니다. 색상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퀄리티의 방송에서의 구성에 이렇게 정말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자, 크림 화이트로 오세요. 막 때타고 추워 보이는 하얀색이 아니라 크림빛이 은은하게 돌고 새로 버티칼이 들어가서 엠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집이 환하고 넓어 보이면서도 온화해 보이는 크림 화이트가 제일 잘 나가고요. 사무실 서재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요거 네. 사무실은 요거 붙여놓으면 다 사장님 되시는 분위기 진짜 멋지어요. 그리고 옆에 애들 공부방이나 그 러블리 핑크는요 아이들 방 있죠.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어지러우면 저도 그 핑크 별론데 요건 벚꽃잎 정도. 네. 그래서 러블리 핑크는 아이들 방, 놀이방, 공부방에 많이 해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TV용 쇼핑 530억 판매 돌파 느낌 오시라고 10m 실제기를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어요. 예, 자, 예. 한 돌에 10m가 은근히 깁니다. 쭉쭉쭉쭉 뻗어 나가죠.
떼고 붙이면은 되니까 네네네네. 우리 집도 한번 분위기 깨끗하게, 인테리어 그냥 싹 깨끗하게. 바꿔보는 거예요. 자, 방금 10m 보셨고요. 저는 이왕이면 40m나 60m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가격도 너무너무 합리적인데 한 달에 1,800원, 15,640원. 근데 40m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은 네. 애들 공부방이라도 하나 작은 방 바꿔주시려면 그쵸? 40m, 큰 방 안방은 60m, 포인트 벽면 2개 정도,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가능하십니다. 오, 근데 40m나 60m로 여러분 가시게 되면 저희가 또 재단자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쏠쏠하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리금을 또 저희가 10% 준비를 했잖아요. 네. 방송 종료 시에는 이 여러분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순식간에 한번 그냥 붙여버리면 얼마나 몇 년이 행복하겠어요. 당연하죠. 예. 뭐 가구 소파 바꾸는 것도 네. 훌륭한 인테리어지만 진짜 인테리어는 도배가 바뀌면 새 집 사는 기분이 듭니다. 네. 주문 전화 시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답이 없어 재미있는 걸 넌 왜 몰라 답을 몰라 설레였던 걸 넌 왜 몰라 나서 하나 빠진 것처럼 사랑하자 딱 하나만 나는 잘해요. 예, 상품명 보시면 혼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주방 쪽에도 구매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 구매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정말 편리해요. 상품명이 진짜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계속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내가 옷 갈아입듯이 내가 좋아하는 색상 컬러로 그때그때마다 붙이면 되니까 쿠션이 실크 벽지는 혼자 붙이는 셀프 벽지입니다. 네, 근데 관건은 조건이 뭐냐 궁금하시죠? 방송에서의 조건으로 준비했고요. 정리금까지 든든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주문 전화 1번 40m, 주문 전화 2번 60m 가장 아무래도 주목을 받겠죠? 네, 40m는 아이들 공부방 작은 방 하나 정도, 60m는 안방 큰 방 하나 정도, 그리고 30m는 포인트 벽면이 한 두 개 정도, 아하. 20m는 포인트 벽면으로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좀 넉넉하게 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색상 세 가지인데요. 고민되시면 무조건 크림 화이트 하세요. 뭐 사무실이나 모던한 스타일은 그레이, 러블리 핑크는 아주 살짝 핑크, 살짝 핑크. 자, 정리금 10% 다시 말씀드리고요. 40m와 60m에는 또 저희가 50cm 재단자도 같이 드리니까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수현 씨 호스트 집에서 김수현 씨 호스트도 공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랑 친한데. 예, 자, 맞아요. 어떻게 하는지 화면 조금만 더 감상해 보세요. 조건입니다. 40m, 60m, 30m, 20m 문자 식별도 드릴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붙이면 됩니다. 40m는 아이들 공부방 작은 방 하나, 60m는 큰 안방, 그리고 30m는 포인트 벽면이 두 개 정도, 20m는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오, 정리금도죠? 정리금 10%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40m, 60m에는 또 재단자까지 드리는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쿠션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눈이 이만해지셨을 거예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 난리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또 날이 춥다 보니까 네. 단열이 필요하잖아요. 단열 벽지 많습니다. 근데 셀프로 내가 혼자 붙이는 벽지예요. 너무 편안합니다. 맞습니다. 오, 이렇게 쉬웠어? 근데 내가 왜 밀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것 같고요. 쿠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격마저도 세상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 달에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800원까지 네. 주운전화 1번 40m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겠죠? 이거는 작은 방, 공부방 하나 바꿔주실 때 큰 방, 안방은 60m. 포인트 벽면 2개 정도,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가능하십니다. 아하, 자, 이왕이면 근데 40m나 60m를 오시면 좋은 게 50cm의 재단자까지 드리는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 하실 겁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옛날에 도배하면은 아버지가 풀 쓰고 초배지 바르고 우리 이모네 고모네 가서 한 3박 4일 자고 오고 번거로워. 일이었어요. 이제는 도배가 옷 갈아입는 것보다 더 쉬워요. 뒤에 투명 스티커 떼시고 붙이면은 돼요. 뒤에 투명 스티커만 떼시고 붙이면 우리 집 도배 금방 끝나고 새 집으로 바꿔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자, 오래된 벽지. 이게 언제 플로방스 스타일. 이거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좀 바꿔보시고요. 애들이 낙서를 내놨는데 얘가 커서 이제 대학을 갔대요. 이거 빨리 가려줘야 되잖아요. 자,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다 완료받아서 이게 시멘트에도 붙어요. 강아지 고양이가 막 긁어놓은 거. 나무 하판에도 붙어요. 자, 도배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단열 벽지라 붙여놓으면 따뜻한데요. 떼고, 이건 도배도 아니에요. 너무 어머, 쉬우니까. 어머! 끝났어! 자, 뒤에 그냥 투명 스티커만 떼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도 하고 싶으신 대로 붙여서 잘못 붙이면 뗐다가 다시 붙여도, 뗐다가 다시 붙여도 돼요. 너무 편하죠? 이게 좋네요!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자, 이제는요, 단열 벽지 하면은 막 두꺼워가지고 겨울 지나면 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뽁뽁이 형식도 있었고. 근데 이게 좀 따뜻한데 겨울 지나면 뗐잖아요. 그렇죠. 자, 보여드릴게요. 어? 투명 스티커만 요 뒤에 있죠, 요거. 네. 요렇게 떼셔가지고. 이거 못해요. 자, 모서리 돌아가는 부분도 그냥 종이 접기 하신다 생각하시고, 요거 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접어요. 그 다음에 붙여. 그리다가 내가 잘못 붙였어. 에이. 뗐다가 다시 붙이면 돼요. 너무 편안하죠? 아니, 혹시 자. 직업 바꾸신 거 아니죠? 아니, 너무 편해. 주부님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쿠션이 실크 벽지는 셀프 벽지. 그냥 붙이면은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컬러로 다 바뀌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천 정도 떼고 붙이면은 너무 간단하게 그렇죠. 되니까요. 천 정도 꾹꾹꾹꾹 눌러 붙이면 모서리, 천장 다 가능한데. 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완료 다 받았습니다. 6대 유해 물질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보시면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완료까지. 네. 이거예요. 보온율 테스트 완료. 이거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죠? 진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얇지만 팔 중에 고밀도 단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 지나면 떼는 게 아니라 쿠션이 실크 벽지는 사계절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가 시용성. 이거를 붙여놨더니 네. 애들이 집에 와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 특히 막 낚시네 물은 졸졸졸 아. 막 낙서를 해놔요. 이런 그게 그럴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닦아만 어머나. 주기에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관리가 네. 편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집에 있다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커피 주스가 막 엎질러질 때가 있는데 네. 이것도 그냥 걱정을 마세요. 자. 이렇게 실용성까지 좋다는 거죠. 자 물걸레질 네. 물티슈로 쓱쓱쓱.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셨어요. 그래 우리 집에 우리 베란다에 그러면 우리 사무실도 한번 해볼까? 재질이 어떤 재질이든지 웬만하면 그렇죠. 나무 하판에도 붙고요. 일반 벽지 떼지 말고 그 위에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시트지 기본 너무 잘 붙고요. 타일에 붙는 거 아세요? 여러분 타일에 금가구 끄름 탄 거 은근히 주방에 많아요. 베란다 현관 그러면은 가볍게 떼셔가지고 그냥 타일에도 싹 내가 원하는 컬러로 어머. 금방 새집되고요. 아래 보시면은 시멘트에 붙는 게 대박이에요. 이게 보일러실이나 막 그 저 현관 그리고 그 다용도실 있죠? 세탁소 그렇죠, 옆에. 그렇죠. 거기 시멘트 시커멀 거예요. 아우 말해 못해요. 지금 이제 전세 월세 주고 받고 나가고 깨끗하게. 그냥
시멘트에도 붙고 유리, 금속, 섞어보드까지 웬만한 재질 가리지 않으니까 자 이제 색깔, 컬러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10중 8구, 네. 10분 중에 8, 9분은 다 크리마이트 오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크리마이트 했거든요. 깨끗하면서 집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게 쨍하고 그냥 때 잘 타는 하얀색이 아니라 크림빛이 은은하게 돌아서 집이 굉장히 환하고 넓어 보여요. 거의가 다 크리마이트 하시고요. 자, 큰 방은 60m 하시면 되고 사무실 서재는 그냥 무조건 이거. 사무실에 붙여놓으면 여러분 딱 앉아계시면 다 대표님 되시는 거예요. 진짜 중후해 보이고 멋있어. 사무실은 파스텔 그레이, 네. 요거 공주님 방이나 아이들 방, 네. 공부방이 참 예뻐요. 이게 너무 어지러운 핑크가 아니라 너무 진한 핑크도 아니에요. 예, 약간 벚꽃 분위기의 러블리 핑크이기 때문에 아이들 방에 너무 좋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은은하게 간편합니다. 네네네네. 전문 기사 방문이 없어요. 풀칠하고 초배지 바르고도 없어요. 그냥 떼고 붙이시면 됩니다. 자, 떼고 붙이시면 돼요. 한번 10m 정도 실제 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와우. 그래서 오늘 40m는 작은 방, 공부방 하나 정도. 네. 이제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은근히 또 벽지 방송 보시기가 쉽지 않으시단 그럼요. 말이에요. 보셨을 때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40m, 60m. 가격대도 사실 1800원, 15000원대 너무 합리적이에요. 가격이 착하니까 네. 바꿔보세요. 공부방. 큰 안방, 포인트 벽면 두 개,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재단자는 40m, 60m에만 여러분 가게 되니까 그거 잊지 마시면서 또 하나 방송 종료 시는 이 구성이 불가하다는 거 우리 집 정말 어지럽고 누리끼게 하고 약간 네. 그랬는데 이렇게 저희 뒤에 있는 벽지처럼 깨끗하게 순식간에 바뀐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진짜 예. 크리마이트 해놓으시면 집이 엄청 넓어 보이고 환해 보일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했다가 저 같은 곰손도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얼마든지 여러분 벽지 전문 브랜드 쿠션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이 조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뭐 합리적인 건 말은 못해요. 몇 메터일까 그게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자, 40m는 공부방이나 작은 방 하나 전체. 60m는 큰 방, 안방을 하시면 되고요. 30m는 포인트 벽면이 두 개 정도. 20m는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넉넉하게 하시는 게 저는 진짜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데 남으면 문제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40m, 60m에는 저희가 재단자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때타고 추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어떻게 김수현 쇼호스트. 김수현 쇼호스트 덱인데 이게 곰팡이가 네. 저항성 테스트 저희는 다 완료를 받았어요. 네네네. 특히 결로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막 풀 써가지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붙이면 되니까 새집됐죠? 비단 뭐 김수현 쇼호스트 집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집 영경아씨 집도 맞아요? 집집마다 정말 난리부르스 장난이 아닐 텐데 네. 한 부분이 아니라 뜯어보면 곳곳이 그래요. 이야, 와 이거 봐요. 거실의 느낌이 확 바뀌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포인트 뒤에 벽만 바꿔도 집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뭔가 누리끼리하고 놀이끼리 했던 거를 예. 깨끗하게 집이 넓어 보이고 이사 간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네. 바뀌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뒤에 소파 뒤에 벽면만 바꿔도 그냥 환해지고 굉장히 넓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미루셨어요? 시공하고 뭐 하려니까 정말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벽지가 오래되신 분들, 포인트 벽지로 분위기 바꾸신 분들, 부분 벽지, 강아지 고양이가 막 긁어놨죠? 네. 전문가분 안 오셔도 돼요. 비용 절감하세요. 내가 셀프로 떼고 붙이면 간단히 끝납니다. 진짜 풀칠 도구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떼고 붙이면 돼요. 이겁니다. 떼고 붙이면 끝!
방송에서의 조건을 함께 하십니다. 주문전화 1번 40m, 주문전화 2번 60m, 이쪽으로 거의 대부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작은 방은 공부방은 40m, 안방 큰 방은 60m, 30m는 벽면 포인트로 2개, 20m는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문자 10개월 넉넉히 드릴 거고요. 방송에서만 50cm도 재단자, 이거 내 돈 주고 살라면 아까운데. 아, 그럼요. 있으면 유용하거든요. 거기 롯데원TV 적립금도 제가 10%나 또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 우리 집 맨날 아침에 눈 뜨면 1년 365일 우리 집 벽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기분 전환 확실히 되실 것 같아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쿠션이 실크 단열 벽지입니다. 배송 상품 모두 만족하고 계속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 붙여보면 또 붙일 때가 보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포인트 벽면도 바꾸고 싶고 아이들 공부방도 바꿔주고 싶고 금방 하세요. 이제는 셀프로 하시니까 풀 쓰고 그런 거 없어요. 투명 스티커 떼고 붙이면 끝. 단열 벽지 떼고 붙여놓으면 한놀 금방 합니다. 이렇게 쉽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쉽게. 그냥 정말 두려움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받아서 내가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주부님들 혼자 다 하시면 되니까요. 네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플로방스 꽃무늬 되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 낙서해놓은 거 빨리 가려줘야죠. 얘가 고등학교 대학을 갔는데 시멘트에도 붙고요. 강아지 고양이 긁어놓은 나무 합판에도 붙어요. 이제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볼게요. 투명 스티커 떼셨죠? 단열 벽지. 이게 또 붙여놓으면 따뜻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뭐 도구를 안 쓰시네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근데 쿠션이 실크 벽지는 셀프로 하니까 누가 안 와도 되고 투명 스티커 떼시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시면은 간단히 끝나죠. 어머 어머 아니 어머. 이렇게 금방 끝나는데 여러분들도 다 하신다니까요. 아 근데 잠깐만요. 평평한 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예전에 모서리 돌아가는 거는 전문가분들이 와서 재단하고 해야 됐죠. 이제는 사계절 벽지라 두꺼워서 겨울 지나면 떼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모서리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접어요. 해서? 종이 접듯이. 아니, 그다음에 붙여. 쓰신 거 그냥 붙여. 저도 하겠는데. 잘못 붙이면 뗐다가 다시 붙이시면 돼요. 아~ 그냥 붙여. 쭉쭉 해서 접어요. 그리고 모서리까지도 깔끔하게. 이렇게 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정 같은 데도 꾹꾹 눌러붙이시면 되고요. 네. 이게 확인을 잘 해보시고 사실 퀄리티가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 건지 국내 생산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요. 뭐 여러 가지 테스트 완료돼 있는지 유해물질부터 시작해서 곰팡이 이게 중요해요. 보온율 테스트 완료, 보온율 테스트 완료. 팔중 고밀도 단열 구조죠. 굉장히 얇지만 붙여놓으면 따뜻한 보온율을 다 테스트를 완료받아서 아니 보일러 켜시면 그 딱 온기를 잡아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팔중의 고밀도입니다. 색상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퀄리티의 방송에서의 구성에 이렇게 정말 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 크림 화이트로 오세요. 막 때타고 추워 보이는 하얀색이 아니라 크림빛이 은은하게 돌고 새로 버티칼이 들어가서 엠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집이 환하고 넓어 보이면서도 온화해 보이는 크림 화이트가 제일 잘 나가고요. 사무실 서재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요거 사무실은 요거 붙여놓으면 다 사장님 되시는 분위기. 진짜 멋지어요. 그리고 옆에 애들 공부방이나 그 러블리 핑크는요. 아이들 방 있죠. 너무너무 핑크. 사랑스러워요. 네. 어지러우면 저도 그 핑크 별론데 요건 벚꽃잎 정도. 네. 그래서 러블리 핑크는 아이들 방, 놀이방, 공부방에 많이 해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TV용 쇼핑 530억 판매 돌파 느낌 오시라고 10m 실제 길이를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어요. 예, 자, 한 노래 10m가 은근히 깁니다. 쭉쭉쭉쭉 뻗어나가죠.
떼고 붙이면은 되니까. 네네네. 우리 집도 한번 분위기 인테리어 그냥 싹 깨끗하게. 바꿔보는 거예요. 자, 방금 10m 보셨고요. 저는 이왕이면 40m나 60m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가격도 너무너무 합리적인데 한 달에 1,800원, 15,640원. 근데 40m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은 네. 애들 공부방이라도 하나 작은 방 바꿔주시려면 그쵸? 40m. 큰 방 안방은 60m. 포인트 벽면 2개 정도,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40m나 60m로 여러분 가시게 되면 저희가 또 재단자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쏠쏠하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리금을 또 저희가 10% 준비를 했잖아요. 네. 방송 종료 시에는 이 여러분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순식간에 한번 그냥 붙여버리면 얼마나 몇 년이 행복하겠어요. 당연하죠. 예. 뭐 가구 소파 바꾸는 것도 네? 훌륭한 인테리어지만 진짜 인테리어는 도배가 바뀌면 새 집 사는 기분이 듭니다. 네. 주문 전화 시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답이 없어 재미있는 걸 넌 왜 몰라 답을 몰라 설레였던 걸 넌 왜 몰라 낯서 하나 빠진 것처럼 사랑하자 딱 하나만 나는 허비 든 것처럼 너 ain't no sign 잘해요. 예, 상품명 보시면 혼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주방 쪽에도 구매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 구매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정말 편리해요. 상품명이 진짜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계속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내가 옷 갈아입듯이 내가 좋아하는 색상 컬러로 그때그때마다 붙이면 되니까 쿠션이 실크 벽지는 혼자 붙이는 셀프 벽지입니다. 네, 근데 관건은 조건이 뭐냐 궁금하시죠? 방송에서의 조건으로 준비했고요. 정리금까지 든든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주문 전화 1번 40m, 주문 전화 2번 60m 가장 아무래도 주목을 받겠죠? 네, 40m는 아이들 공부방 작은 방 하나 정도, 60m는 안방 큰 방 하나 정도, 그리고 30m는 포인트 벽면이 한 두 개 정도, 아하. 20m는 포인트 벽면으로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좀 넉넉하게 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색상 세 가지인데요. 고민되시면 무조건 크림 화이트 하세요. 뭐 사무실이나 모던한 스타일은 그레이, 러블리 핑크는 아주 살짝 핑크, 살짝 핑크. 자, 정리금 10% 다시 말씀드리고요. 40m와 60m에는 또 저희가 50cm 재단자도 같이 드리니까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수현 씨 호스트 집에서 김수현 씨 호스트도 공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랑 친한데. 예, 자, 맞아요. 어떻게 하는지 화면 조금만 더 감상해 보세요. 조건입니다. 40m, 60m, 30m, 20m 문자 식별도 드릴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붙이면 됩니다. 40m는 아이들 공부방 작은 방 하나, 60m는 큰 안방, 그리고 30m는 포인트 벽면이 두 개 정도, 20m는 포인트 벽면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오, 정리금도죠? 정리금 10%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40m, 60m에는 또 재단자까지 드리는 방송에서의 구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쓸 때만 좋았다.
과소비 쓸 때만 좋습니다.